이제 성경에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생물들, 이 환경을 창조한 거죠, 말하자면. 하늘과 땅과 빛과 어둠과 물, 그리고 이제 그 동물까지 다 만든 그 상태 이후에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 이제 그 단계를, 락강의 이론에, 욕망 이론에 적용해 보면은 그 단계가 바로 현실. 그러니까 실제에 해당한다 이거죠. 실제계. 실제계.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을 자기중심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자아와 초자아 그리고 원본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능의 세계, 원본능의 세계를 가리쳐서 실재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재계, 락강의 용어로는 실재계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계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 직전까지의 그 세상, 거기에는 원본능만 있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다. 이 성경에 보면 최초의 법이 인간이 탄생되기 이전에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 법이 없었던 시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시대,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이것을 가리쳐서 실재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시 쉽게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동물은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사람이 조각품을 만들듯이 창조를 한 것을 그 동물을 만들 때 적용한 방법이라고 굳이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낳은 그러한 관계. 다르죠? 똑같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동물을 창조했을 때의 방식과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방식이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창조물 속에 그 창조자의 생명이나 본성이 너가 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성경에 보면 똑같은 관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창조가 됐습니다. 하와가 창조된 게 아니고 아담이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 아담이 창조가 됐을 때, 그 아담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근데 여자가 탄생되면서 이것이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간은 그 타자의 성격, 타자성, 타자성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내면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자로서의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남성, 여성. 즉 이것은 다른 인간, 나가 아닌 다른 인간의 타자성을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상태, 창조의 두 번째 상태가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상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계. 다시 말하면 상상계는 뭐냐면 자아가 이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근데 이 상상계적 자아는 어떤 자아냐? 분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분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계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동질성을 가진 존재로서 생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서로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분리해서 나온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적어도 3개월 동안은, 2, 3개월 동안은 엄마와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 몸이라고 여긴다는 얘기죠. 아직도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있는 걸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걸로 이렇게 느끼는 상태. 그것을 상상의 세계, 상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아담이나 하와나 비로소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락강이 말하는 신계의 세계 속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 이것이 이렇게 구별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메비우스 띠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뱀의 유혹, 그것이 바로 그 욕망을 실행에 옮겼다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사실 쾌락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도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 기쁨도 있었고 또 고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 그왜 그러냐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이 상상계 안에서는 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처녀 총각이 처음으로 그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성관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 해요. 처음 그 경험에 첫 경험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실제계는 법이 없는 세상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법이 금지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실제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계의 세상은 말하자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그 예정된 그 본능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은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두 번째 단계인 그 인간이 탄생될 때는 상상계라고 했는데,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이웃, 타자에 대한 그러한 본성이 내면에 각인되어 있느냐, 각인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왜 인간이라고 그러느냐? 동물이라고 안 그러고,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타자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만, 이 본질적인 그 타자에 대해서 타자성을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상상계와 상징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대개 상징계, 어른들은 대부분 상징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분리할 줄 알아요. 근데 그 분리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보면은 생활이 어떠냐면은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생기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배가가 됐습니다. 배가. 배가라고 하는 것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이 인식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너는 인식의 수준이 낮았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다음에는 그 노동의 고통이나 임신의 고통이 크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고통과 비교되는 즐거움이 또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은 그 반대급부로 느껴지는 즐거움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고통 뒤에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그 프로이드의 이야기인데 프로이드의 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가 밖으로 나갈 때는 애가 울지만 반대로 엄마가 나갔던 엄마가 돌아오면 기뻐하고 환희의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 엄마가 항상 있을 때는 엄마가 좋은 줄 몰랐는데 엄마가 나갔을 때의 그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한 그 아기가 엄마가 돌아올 때 그것을 더욱 크게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의 엄마가 없을 때도 그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바꿀 줄 아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그 책에 보면은 실패, 그 실을 감은 그 실패를 가지고 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실패를 멀리 던져버려요. 그러면 실패가 안 보이니까 이 애가 막 소리를 질러요. 괴로운 표정을 지어. 아, 그러면서. 그 엄마, 그 실패는 엄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던져서 안 보일 때는 막 괴로운 소리, 아,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다가 실패를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끌어 당겨가지고 실패가 다시 보이게 되면은 아, 그래서 환희의 소리를 내는 것을 프로이드가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실제의 엄마, 실제 엄마를 실패라고 하는 놀이를 통해서 재현시킬 수 있는 상징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이제 실패라고 하는 말이 락강에 와서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 언어의 상징성. 그래서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실제의 사물은 이 내면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물은 이 내면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태초에는 있었는데 인간이 에덴에서 밖으로 나와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기의 상징의 세계의 문명을 건설하게 되면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된 거죠. 상징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 자체적인 인간의 세계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실패의 이야기, 그 실패의 이야기를 그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상징계, 실제계, 또 상상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나눔을 또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건그 선악과라고 하는 욕망의 대상, 그 뱀이 지시한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선악과를 먹은 결과, 오늘날의 세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그 먹은 그 세계, 이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고통도 없고 쾌락도 없는 그러한 여보세요? 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그 체험을 하기 어려운 이제 많이 많이 어려운 변화 그러한 하시네요. 상태가 바람직한지 우리가 한번 나눔 속에서 축하드리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